본 프로그램은 랭킹닷컴과 함께합니다. 아, 닭갈비살 사이트 이렇게 많네. 어디서 사지? 어, 누구세요? 저 옆집인데요. 이번에 랭킹닷컴에서 닭가슴살이랑 건강간단식까지 판매 수익이랑 영양성분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 뭐야? 하이. 누군가 어떻게 랭킹닷컴이 플랫폼 1위예요. 플랫폼 1위. 예? 여보세요? 이제 써줘. 뭐 이상한 놈 이거 빡빡이 써. 간편 건강식 플랫폼 랭킹닷컴. 딜더로드 첫 번째 인물. 오늘의 인물은 대한민국 피트니스계에서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특히 18년도와 20년도의 몸이 확연히 다른데 누군가는 20년도에 나갔던 대회가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외에도 짧은 시간에 골격 분량이 과거에 비해 8kg이나 줄어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몸이 나빠지는 것이 약물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또한 FFMI라고 하는 제지방량 지수가 있는데 오늘의 인물의 FFMI는 26이 넘어가 약물 사용을 했다라는 의심이 더욱 불거졌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만약 내가 약물 사용자라면 SNS와 유튜브 전부를 삭제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였다. 과연 그는 정말로 약물 사용자가 아닐까?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오늘 대망의 빌더로드 1화 촬영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빌더로드가 좀 어떤 콘텐츠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형선수? 저는 이제 보디빌딩판의 어떤 좀비 트릭과 같은 콘텐츠다 라는 정도로 저는 듣고 왔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로이더를 밝히는 프로그램이다 약간 이런 걸 듣고 왔거든요. 사실 이제 혁준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이제 아 저 사람 진짜 로이더 무조건이지 무조건 로이던데 저 사람? 아 저 사람 정도면 내추럴 맥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추측과 그로 인해서 악플을 받으시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검증을 하는 약간 그런 컨텐츠인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경위가 WMBF라고 도핑 단체이자 내추럴 보디빌딩 협회와 이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운동 쪽으로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 쪽으로 가장 전문가이신 성엽 선수님과 그 보디빌딩 전문가로 제가 온 게 맞죠. 이게 컨텐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도핑, 뭐 이런. 여러 전문가. 아, 예, 예. 그렇게 중요하네. 여러 전문가. 여러 전문가. 모셨고, 혁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말이죠. 전혀 로이더와 친하지 않아요. 예, 몸에 로이더를 보는데 이런 몸이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이즈를 보면 성엽 선수보다 혁준상이 한.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래서 예. 약물 아니에요, 이거? 지방 덩어리니까.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원래 근육보다 사이즈가 크거든요. 아, 이걸 로이드를 꼭 꼬라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로이드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혁준상을 오늘 악플 전문가로 모셨거든요. 악플 전문가요? 악플 전문가였어요? 악플이면 또 제가 일가견이 좀 있거든요. 예, 가자산에 그때 이제 그때 대통령보다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 웬만한 건 쉽지가 않은데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큰 한 분이 또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주님. 랭킹닷컴님께서 랭킹닷컴이요. 이제 저희 이제 랭킹닷컴과 함께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랭킹닷컴 관련돼서 좀 소구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말이 없으시죠 다들? 아, 주님이어서 좀 성스럽게 있어 보이려고. 아. 주님 소개 타임이니까. 아니 근데 다들 사실 랭킹닷컴 하면 다 사실 헬스 초보자분들은 다 랭킹닷컴부터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쇼핑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 쿠팡. 근데 뭐 다이어트나 운동 뭔가 좀 음식 시켜 먹어야 된다고 하면 바로 랭킹닷컴. 맞아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 우선 보고 시작하거든요. 보고 시작. 우선 닭가슴살을 보긴 하는데 약간 사이드 좀 있죠. 약간 닭가슴살 탕수육. 이거는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즘 여러 개 많아요. 핫도그, 탕수육, 뭐 아이스크림. 만두. 만두. 맞아 맞아. 만두. 온갖 게 다 있어요. 네, 그런 쪽부터 보죠. 닭가슴살은 나중이고, 예. 아무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식단계의 다모아 사이트, 랭킹닷컴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성엽 선수는 혹시 이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제가 뭐, 제품을 추천해 드려야 되는 건지. 아, 진짜 대본에, 저, 아니, 대본에 적혀 있어. 이제 물어본 게 아니라. 대본인데, 아니, 이게, 맞나? 이게. 오늘 저 보내는 콘텐츠인가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스테로이드를 아닌지 아니면 스테로이드에서 어떻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스테로이드는 마법의 물약이다. 저는 마법 싸움인가요, 그러면? 마블이네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죠. 약간 그 게임으로 따지면 버프를 받은 이제 뭐 광전사. 약간 그런 쪽 계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사실 혁준 씨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그래도 운동에 관련된 게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는데 다이어트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근데 굽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뭐 조절은 좀 해야 되겠지만 찾아보니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다. 약간 이거라서 그냥 저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그래 과도한 그런 걸 주려면 해야 된다. 내추럴한 한계가 있다.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어요. 맞아요. 뭐 그 인터넷에 보면 막 그냥 뽑기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생긴다. 숨만 쉬어도 시작해서. 근육이 생긴다. 숨만 쉬어도 횡격막에 근육이 생긴다부터 시작해 진짜. 입이 많이 근질거리네요. 혹시 한마디 좀 얹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칫하면 피트니스에 뭔가 대변하는 것처럼 되니까 네, 저만의 생각이라는 네. 네, 어떤 전제 조건을 먼저 달고 말씀을 드리면 철저히 장성엽 선수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네. 장성엽 선수만. 예. 저희랑은 저도 관련 없습니다. 뭐 저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러놓고 좀 미치게 와. 좀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알죠, 선생님. 알죠, 나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네, 제가 그건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예, 유를 만드는데 좀 뭐랄까 우리 게임으로 치면 이제 부스팅을 좀 걸어주는 캐시템 약간 그렇죠. 이제 현질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그 맥스 이제 임계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보디빌딩은 이제 등수가 나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에 따라서 또 등수가 나뉘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인물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어느 정도 일단 좀 알고 네,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 조준. 네, 출생 1994년 5월 6일생이고요. 네, 키는 180cm와 체중은 88.8kg입니다. 딱 888이네요. 혈액형은 O형이고요. 어깨 너비가 68cm입니다. 어느 정도로 넓은 겁니까? 옛날에 사실 한창 옛날 이제 운동판에서는 약간 그 키보드로 키보드, 막 맞아요. 키보드 측정법, 네, 맞아요. 휴지 뭐 측정법 여러 가지가 사실 있었는데 68이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진짜? 저는 상위 1%라 보거든요, 68이면. 상위 1%요? 네. 보통 한 55에서 한 네. 55에서 60 사이가 맞을 거예요, 사실 뭐 진짜부터. 운동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좀 어쨌든 타고난 골격이 좋다. 그러면 이런 사람 왜 운동 하는 겁니까? 저도 불편합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얼굴도 잘 생겼는데 골격도 이렇게 넓은데 사실 운동까지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걸 그냥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서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스쿼트 300을 쳐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운동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요. 네. 사실. 중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더군다나 이렇게 생기면 아예 운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자,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맨즈 피지크 선수이다. 타고난 어깨 골격과 함께 가슴 근육의 형태가 삼각근의 높이와 광배의 너비감 등이 일반인 중에서 초극상위권이고 피지크계에서도 최상위권이다. 초극상위권. 저도 실제로 본 분 중에서 타노스 김민수님 다음으로 와, 엄청 넓으시다. 오, 야, 거대하더라고요, 진짜. 다리도 길고 얼굴도 작아서 잘미를 추구하는 피지크 종목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속해 있다라고 또 적혀있네요. 되게 좋은 말만. 짜증나게. 그냥 오이도 하면 안 되냐, 너. 아이,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것도 있나 봐, 진짜. 너는 오이도 해라, 그냥. 말이 안 되잖냐. 오이도 여만 한다. 오이도 여야만 한다. 아, 왜냐면 사실 이제 또 운동으로 못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골격이 또 이제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나 대큰 운접이라는 또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 크면 운동 접어야 된다라는 이제 것도 시작해서 사실 이런 분들은 조금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저희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 술집에 술 먹는 게 저희한테 도와주는 건데. 아, 왜 운동을. 운동은 15년을 했으면 그중 웨이트 트레인을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아, 파이트클럽에, 맞아. 파이트클럽도 출연하셨었죠. 네, 그때 봤습니다. 몇 동안 했습니까, 이번? 근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대회 준비한다고 레슬링을 진짜 엄청 짧게 수련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일 수련하셨다고. 네, 저도 4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동입니까? 5곤란도.
중국. 아. 저 다이어트 복약으로 비슷한 거래요. 다이어트 복약이야. 아니 선생님 이제 포기 좀 정관 수술이에요. 약물을 사용해 잠시만 번호를 하루에 최대 8번 정도 따인 적이 있다고 하며 굳이 만나야 할까요 저희가 이런 사람을 굳이 이런 얘기를 또 왜 하십니까? 여자는 50명 정도 만났고 정말로 사귄 거는 4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50명을 만났는데 정말로 사귄 건 4명 정도라는 거는 가짜로 사귄 게 존재한다라는 건지 뭐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불러서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걸? 나머지 46명 나머지 46명의 여성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야 정말로 사귄 건 4명 정도다 아이고야 설해마을에 랜드마크 짐을 운영 중이시고요 아 이게 작년 이제 말에 또 오픈하셨네요 약물을 사용했다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삭제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운영 중이신가요? 삭제 안 하셨나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느낌 바로 삭제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야죠 이거는 강제로 해야지 이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조준님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게 여러분. 재밌는 거죠 예. 뇌출혈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더 나빠질 수가 없는데 운동을 계속했는데도 몸이 나빠졌다는 의혹 그때는 안 맞았다거나 뭐 스테로이드를 안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뇌출혈이라도 몸이 녹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죠 네. 몸이 녹고 사실 만약 컨디션 관리를 또 잘못하거나 뭐 과로라든지 운동을 뭐 게을리 했다든지 이러면 사실 충분히 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전 몸과 지금 몸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거 그 당시 뇌출혈 검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뇌출혈 검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혹 아무튼 이제 소변 검사 같은 경우 사실 기간이 꽤나 오래됐고 지금 사실 사용을 안 하고 계시면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진행을 안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검찰청에서 25년간 몸을 담으셨던 검사관님께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던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검사관님 피셜 거의 뭐 99%에 가깝다. 네. 이거랑 다르죠. 맨날 하는 거 제가. 아 전기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 그거였으면 선생님 저희가 이제. 그럼 들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찌릿거려. 따라. 디딘 따라. 자 유튜브 삭제. 거짓말. 그래서 선생님들 안 부르고 사실 그냥 뭐 카메라 한 대 두 대 휴대폰 카메라로 진행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검사관님 피셜 꽤나 과거의 일도 물어보기 때문에 엄청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참 정황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만약 그 자기가 로이더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만약 거짓말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검증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검증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제 뭐 거짓말이라고 이제 판명이 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이 뭐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 안 했다를 뭐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알려드린다 정도로 이제 네 저희가 마무리를 되는 거고 WMBF에서는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이라고 나오면 일단은 대회에 참가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2018년도에 머슬매니아 당시의 대회 사진이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시죠 이제 이 정도면 네,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잘생겼어요 진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예.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보자면은 이 의혹에 대해서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확실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네, 견해인데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커뮤니티를 보면은 나쁜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나쁜 것만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 나도 어느 순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선동이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편향되게 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연예 마약 사건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색안경이 껴지는 예, 그때 막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막 과거 영상들이나 뭐 과거 행동들이 이상한 부분만 짜증 내서 올리고 나니까 나도 그 사람이 진짜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내 안에서 편향돼 있더라고요 그 순간 어느 순간 근데 나쁜 것만 봤잖아요 어떻게 됐든 뭐 보면은 근데 진짜 방금 혁준님이 너무 좋은 말을 해줬어요 맞죠. 근데 이게 진짜 관통되는 말을 해줘가지고 지금 나쁜 것만 봤으니까 또 약간 거기에 대해 약간 생각이 쏠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중립입니다 저는 그래서 직접 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보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성현 선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어떤 생각보다 네. 바람으로는 사용을 했길 바란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바람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만약 뇌출혈이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예, 저와 같은 어떤 부류의 비슷한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이 모든 완벽한 조건에 몸도 좋은데 잘생겼는데 내추럴이다?
아,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흔히 말해서 요즘 말로 그 알파 메일이네요. 아, 그쵸. 아, 그래서 저는 약간의 하나의 뭔가 그래도, 아, 그래. 예, 너 인간이었구나. 역시. 너 그래도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정도의 틈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동질감. 그렇죠. 예. 너와 나의 피는 같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 그런 느낌으로. 제 바램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렇다고 조준 씨가 뭐 썼다 라고 생각한다기보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준님의 이제 그 과거 사진을 보고 와 과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추측. 추측.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성형산수와 바램이 똑같다. 아 역시 우리는 그럼 뜻을 한 대로 뭉친 건가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그 엄청 잘생기고 몸 좋은 사람 사진 보면 늘 댓글에 아 이 새끼 제발 거기는 작아라. 3cm. 3cm. 제발 고추는 작아. 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사진 있던데. 그 사진이 그게 있나요? 약간 그, 그분 학단지 보면은. 아니, 그건. 아니,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그 조준님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저희 조준님 계신 곳으로 가서 한번 이제 검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그렇죠. 네. 네, 헬스 해봤습니다. 6개월 전까지는 했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선수들 이렇게 복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네,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세히는 잘 몰라요. 하도 많이 나와서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많은 건 알고 있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약물 복용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제가 약물 먹었을 때 나타난 효과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딱 봤을 때 몸은 엄청 좋고 막 근육이 막 흔들리는 거는 보이더라고요. 사실 사용을 했는지 아닌지는 뭐 영상을 보고는 전혀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멋있는 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랜드마크 짐에 이제 조준님과 함께 이제 나와 있습니다. 조준님. 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또 저희 제작진 분들의 이제 섭외에 또 응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너무 기다렸던 컨텐츠들이라. 기다렸던 컨텐츠였기 때문에. 아. 저한테 너무 이제 좀 기쁜 제안이었어서 바로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일단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때부터 이제 머슬매니아라던가 이런 대회를 뛰면서 계속 피지크에서 활동을 해왔던 조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일단은 아 근데 뭐 방금 반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반기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좀 대회를 뛰면서 항상 좀 이제 약물 사용 논란이라던가 의혹이 되게 항상 많았었어요. 그에 맞춰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왔는데 사실상 그거에 있어서 뭔가 제가 실질적으로 막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그렇다고 받아들여 주신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정말 이걸 통대로 그런 게 좀 사람들한테 좀 입증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조준님이 제가 뭐 저는 이쪽 운동계에 있는 분이 제가 아니니까 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했다고?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댓글 첫 번째가 첫 영상 첫 번째가 인정해라! 진짜로! 아, 네 글자야? 네 글자야? 네 글자야? 네 인정해라! 인정하면 어차피 팬들은 좋아한다. 인정해라! 인정해라! 다음 영상 댓글도 보니까 인정해라! 그러니까 원하는 답변을 해라! 계속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말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만약에 진짜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진짜 삐빅 거짓말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못 되는 건데 그러면 나오는 순간 우리 촬영팀은 그만 찍고 이제 튑시다 예. 아,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촬영을 했던 거고 예. 일단은 진행 전에 조준님을 둘러싼 어떤 악플들이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한번 같이 이렇게 보면서 네.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력이 증가할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유일한 운동 유튜버라고 이제 왜 구력이 증가할수록 몸이 안 좋아진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소홀해진 게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좀 퇴보를 했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좀 겪으면서 아예 운동을 한 거의 반년 정도는 아예 안 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혁 선수? 글쎄요, 근데 운동하시던 게 사실은 몸에 어느 정도 습관이 돼 있으셔야 지금 현재 몸을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렇죠. 네. 진짜. 가끔 뭐 어느 순간 진짜 내가 왜 이 무거운 거 들고 있지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하거든요. 전 그래 놔버렸거든요. 왜 놨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리를 하자면 구력은 늘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또한 길어졌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이제 퇴보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자,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댓글이 있어요. 25살 웨이트 경력 6년 만에 체지방 4% 골격근량 50 FFMI 26초가. 이건 로니 콜만 할아버지가 봐도 불가능하다. 참고로 지난 50년간 내추럴로 FFMI 26을 넘길 운동선수는 보디빌더 포함 전 세계 인구에서 손가락수보다 적음. FFMI인가?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체중에서 이제 체지방형이라죠. 체중에서 내 체지방을 뺀 그 수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저 한 100 얼마 정도.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키 마이너스 몸무게가 10이 되신 분이에요. 키 빼몸이 10이 나거든요. 키 빼몸 10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kg만 더 쪘으면 키 빼몸이 마이너스죠. 인수분해가 되는 숫자였거든요. 이 수치가 이제 비만도 이렇게 투머치하게 높은 사람한테는 사실 이게 좀 큰 의미가 이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경력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력이라고 할 수 있죠. 고도비만 구력이에요. 아직 살 수 있다. 지금 이제 뭐 이번에 혈압 170 정도죠. 스쿼트인가요? 스쿼트 중량인가요? 고지혈증 혈당 그리고 이제 뭐죠 혈압 해가지고 3대 500 넘죠 제가. 이분이 제가 알기로 식후 혈당이 220 정도에다가 혈압이 170이니까 와 그 두 수치만 해도 390이죠 거의 뭐 로니 콜만이라 볼 수 있죠. 데드랑 딱 스쿼트 중량이에요. 혈압계 로니 콜만이다. 혈압계가 찢어졌어요. 혈압계랑 제다가 예. 이제 오늘 삭센다 1일차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약을 맞고 있죠. 이분도 다른 의미로 지금 배에 네. 맨날 맞고 있거든요. 어쩐지 살짝 동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네, 어쨌든 이어서 설명하자면 네. 이제 이런 댓글이 이제 나온 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수치가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수치가 한 20 정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 1940년대 쉽게 해서 이제 약물이 이제 딱 등장하기 그 전에 이제 채취된 샘플로 맥시멈이 25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준 저 사람이 저만큼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도 저기 제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걸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FFMI가 그 표적조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인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 100명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100몇십 명을 토대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이제 저희가 바디체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체크요? 바디체크 시간을. 아, 근데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근데 이제 또 내추럴인지 아닌지는 또 이제 몸을 또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네, 지금 그냥 당장에 이제 몸이 어떤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른쪽에 큰 점이 하나 있으시네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트레이드 마크, 와. 만드신 거예요? 아, 징조 할머니가. 아. 오~ 더 이상의 그 뭔가 큰 멘트를 쳤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 그게 똑같이 정치셔가지고. 아, 약간 가족들끼리 약간 그게 있나 보나. 네, 바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의 한번 다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 비신신이신 거죠, 그죠? 네, 지금 몸 올리고. 와, 그냥 몸이 엄청 크시네요, 진짜. 와. 우와. 난 비신신의 복근 없는데. 와, 등이 미쳤어. 크게 세 가지 포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옆, 뒤를 볼 수 있는 먼저 프론 더블 바이셉스를 힘 너무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전면에서 봤을 때 상완 2두근이 봉긋 그리고 상완 3두근이 아래로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팔의 발달도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펼친 포즈를 했을 때 흉근이 이렇게 밋밋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흉근이 볼록 나와 있죠. 대인근의 매스도 상당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잘생겼다. 네. 감점 포인트죠? 아, 이거 감점이죠. 네. 그렇죠. 너무 이게 하면 이게, 이게 얼굴 쪽으로 시선이 가면 이제 밑에 이제 좌우 바디가 또 평가가 그럴 수 있겠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또 근육의 발달도를 볼 수 있는 사이드 체스트. 그렇죠. 사이드 체스트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무스트링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죠? 햄스트링이 없는. 아. 햄스트링이 왜요? 아, 실제로 햄스트링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없진 않잖아요. 실제로 없진 않은데. 아,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저도 안 보이니까 뭐. 그럼 일단 햄스트링은 스텔스 모드였던 걸로 하시고. 스텔스 모드래지. 자, 그렇지. 이야, 이 덤체면. 오케이. 자, 요 포즈는
흉근의 발달 도와 어깨, 상완 그리고 측면 하체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보시면 오른쪽 가슴, 이 가슴이 충분히 안쪽으로 밀려 나오는 걸 봐서 역시 흉근은 발달도가 상당하다. 그리고 쭉 따라서 와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증조 할머니가 있는 점이 있죠. 이건 트레이드마크니까 절대 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상완 이두근과 상완 상두근 앞뒤로 정말 이쁘게 잘 발달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조준 씨는 흉근과 팔은 좋다. 자, 그럼 하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체 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또 이번에 뒷모습을. 와. 아, 저희는 아까부터 뒷모습만 봤거든요. 왜요? 저희는 등만 보고 있는데 지금 등 미쳤어요, 여러분들. 네. 네.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가오리요. 야, 진짜 거북이 등이죠, 진짜 이거는. 등 혹시 포즈 가장 자신 있는 포즈 있을까요? 어? 일시정지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구멍 뭐죠, 이거? 종기입니까? 보름입니까? 보름이 보름인데요. 여드름이 한 번 났어가지고. 이거 뭐죠? 일단 어떻게 짜셨죠? 그 저기 있는 동생이 짜주다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아유, 그걸 왜 말씀하세요? 굳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일이라. 단백질이니까 뭐 넘어가시죠. 그게 단백질인가요? 단백질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는 전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자, 등은 그럼 뽑는 포즈로 저 결정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아, 보시면은 이야, 이야. 전체적인 요 등 모양을 보시면 굴곡이 깊게 파여 있죠. 예, 여기 예. 네. 고랑이네요, 고랑. 그렇죠. 등은 확실히 나보다 좋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남자 벤츠는 며칠까 진짜. 와, 전반적인 제 의견을 감히 드리자면 저는 열심히 운동하면 조준님의 몸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네, 실제로 WNBF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도핑 테스트 중 하나인 거짓말 탐지기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조준님께서 검사관님과 일단은 딱 단 둘만 이제 지금 방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 내부의 소리를 이렇게 청취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떨릴 겁니다. 인생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거짓 나오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게 모두 거짓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엄청 떨릴 겁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의사 가운 증후군이라 그래서 의사 앞에만 가서 이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 게...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측에서 좀 사실 준비한 약간 장난스러운 질문을 한 5개, 6개 정도를 섞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살짝 하고 아마 진행을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WNBF에서 진행하는 도핑 테스트 관련된 이제 거짓말 탐지용 질문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체가 다 보여주면 또 이제 이게 보안상이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일부만 이제 방송에 나갈 거고 저희는 아마 다 드릴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사실 좀 저 분위기만 보면 사실 프로파일링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로 이거 했는데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저 조준님을 저 안에 놔두고 레이지가 올 수 있으니까. 아, 레이지요? 예예예. 사전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로이드 레이지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아, 독은 독으로 만든다요. 제가 가서 레이지로 왔겠습니다. 레이지가 누가 더 센지. 예. 자, 지금 일단 여기 지금 체육관에 계신 랜드마크 지금 직원분들도 굉장히 다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칫하면 이제 그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헬스장 대표님이 이건가 아닌가에 그렇죠. 대한 어떻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추럴 호소인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세를 했어요. 지금 추가 플레이를 하네요. 첫 번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 나는 얼굴 성형을 한 적이 있다. 조금 했습니다. 그래, 했어야지. 그렇죠. 저 얼굴은 내추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어디 쪽, 그, 저, 이빠, 이마나 뭐, 어디. 호라니까. 한국이 공 아니야. 백인이야, 거의. 사장님, 뭐 수술했는지까지 물어보시는 게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성기가 작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했다. 성기가 작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했다. 제발.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사실 뭐 엄청 만족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쁘지 않다. 아니 그거는 자신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신감. 되고. 근데 저걸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시니까 저번에 늘 진지하세요. 그러니까 성기가 잘 어 주변 나는 빌더로드 섭외 제안이 왔을 때
뺄 명분이 없어서 승낙했다. 아, 저는 기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솔직하시네요. 지금 일단은 여태까지는 다 솔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요. 나는 투자해서 헬스장을 열었지만 솔직히 물리고 싶다. 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약간 좀 아니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한데 네. 그냥 또 이제 또 동생들 같이 일하는 동생들도 볼 텐데 혹시나 이게 그렇게 나오면은 또 애들도 막 마음 복잡해지고 할까 봐. 항상 사람은 복잡해요 이런 거 할 때는. 사람은 늘 복잡하대. 검사관님 T입니다. 검사관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무조건 T입니다 저분. 네. 아 근데 아니요. 아 아니요로 대답했죠 그지? 네 아니요. 투자를 해서 헬스장을 열었지만 솔직히 물리고 싶다. 아니오라고. 약간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예, 직원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직원분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물어봤던 얼굴에 성형한 적 있다, 요거는 예, 그랬고, 그죠? 나머지 물어본 거는 다 아니오로 했어요, 그죠? 네, 검사 끝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반응이 이렇게 명확하게 크게 나온 거는 뭐냐면은 투자해서 헬스장 열었지만 솔직히 물리고 싶다 이런 말. 헬스장 물리고 싶었구나. 그 부분이죠. 반응이 커요. 더 놀리다가 레이지가 쉽지 않죠. 이게 사업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한 거 있잖아, 그죠? 성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 약간 좀 그런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필러 말고 다른 것도 하셨어요? 보톡스라든가 뭐 기본적인 것들은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있고 저런 것까지 다 잡아내더라고요. 예, 저런 것까지 조금 더 마음을 챙기는 게 있으면 네. 확실히 뭔가 잡아낸다. 근데 거기도 이제 반응이 있고 뭐 성기 잡기 때문에 운동 시작했다 이거는 크게 반응이 없어요. 호흡은 뭐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빌더로드 섭외 제안이 왔을 때 뺄 명분이 없어 승낙했다 했는데 반응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 보면. 오. 그래서 이 다섯 개 질문한 것 중에서 제일 반응이 큰 거는 아까 했던 헬스장 열었는데 이게 좀 물리고 싶다 이런 질문이 가장 크게 나왔고. 근데 진짜 질문 누가 짜신 거예요? 몇 번? 계속 염장을. 야 확인 사상이야. 검사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시작합니다. 아우 떨려요. 되게 재밌네요. 자 조준님 일단 긴장한 모습이고요. 당신은 본 검사 중 내가 묻는 각 질문들에 솔직히 대답하겠습니까? 네. 당신이 X년 이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내가 대답하는 건 아니죠. 당신이 X년 이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요. 공통이 될 수 없네요 저희. 저도 솔직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네. 당신 믿는 사람한테? 아니요.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당신은 금지 목록상 물질들을 각 금지기간 이후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금지기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이후 갑상선약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네. 가슴 안 걸려. 웃으면 안 돼. 안 걸려가지고. 예. 아직도. 잘라내가지고. 감성선이 없어져.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상사에게 업무 관련해서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마누라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당연한 걸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 당신은 지난 동안 보디빌딩 대회에서 폴리그라프나 소변 검사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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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핑을 안 했으니까. 도핑을 하는 단체를 나가보실 계획은 있어요? 아니요. 대회를 나가보실 계획이 있어요? 전혀. 예. 제가 나가면 이제 이상해지지 않을까? 여기 탄 바르고 이제 흑돼지가 이제 되니까. 흑돼지. 나갈 수도 있죠. 나가시면 제가 탄은 발라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방금 막 이제 조준님의 검사가 끝났습니다. 일단 조준님 다시 모셔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다음 중간에 저희가 이제 검사 결과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은 조준님을 모셨고요. 저 근데 이렇게 무거운 컨텐츠였나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검사 받은 게 제가 떨리죠? 아, 조준님 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일단 긴장이 엄청 많이 됐고요. 엄청 긴장 되죠, 근데 엄청 긴장 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결과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죠? 일단은 결과인가요? 네, 일단 사실 결과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검사관님이 원래 직접 나오셔서 원래 설명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따로 이제 출연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검사관님보다는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조준님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준님은 판정 불가가 나왔습니다. 네. 판정 불가요? 조준님은 이제 약물 사용을 이제 피지컬 백에 참가했으면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왜요? 진짜? 누가 약을 탔을까? 헬창의 삶은 픽션인데 그분은 진짜